예, 빈티지 오디오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웨스턴 앰프와 그리고 이제 빈티지 대형 스피커, 올림푸스 또는 AR1 같은 스피커들이 과연 대편성곡을 어떻게 소화해 내주느냐에 대한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선 두 편의 영상에서 브루흐의 그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들었고요. 이제는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난번에 제가 게시판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이 듣고 계신 노래인 것 같아요. 레스피지라고 부르는 이 앨범입니다. 이 앨범 중에서 가장 강한 노래를 선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로만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고 그첫 번째 노래입니다. 4분 25초짜리 노래인데 굉장히 강한 소리를 내주는 그런 음악인데요. 과연 빈티지 기계가 현대적인 음악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아니죠, 저기 대편성곡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반의 모습이고 이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소니 5022S CD 플레이어고요. 스피커에는 올림푸스, 그리고 앰프에는 웨스턴 프리와 10 파워 앰프입니다.
예, 영상을 중단을 하고 잠시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영상을 찍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빈티지 오디오들은 좀 소편성 곡이라든지 아니면 보컬 재즈,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현악 뭐 건반 악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온 노래들에 잘 맞고 대평선 곡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현대적인 악기들 소리는 잘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빈티지도 빈티지 나름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대편성 곡을 소화하지 못하는 빈티지도 있고, 또 어떤 특정 장르에만 잘 어울리는 빈티지 앰프 기기들이, 스피커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빈티지는 그냥 전반적으로 출력이 약하고, 전반적으로 소리를 내는 힘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편성에는 안 된다. 이런 형태의 편견은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 들으신 것 같은 이런 대편성 곡들을 현대적인 하이파이 장비들과 같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모든 음들을 하나하나 다 집어서 세밀하게 다 내주는 그런 앰프 또 스피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한 노래를 들려줄 때는 귀가 좀 따갑고 소리를 줄이고 싶은데, 그런 소리까지도 매끄럽게 내주는 장비가 하이파이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빈티지의 매력은 우리 귀가 부담스러워하는 음악까지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빈티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특히 이제 웨스턴 앰프가 그런 성향이 강하죠. 굉장히 높은 고음, 또 세밀한 소리까지 다 내주면서도 그게 귀를 아프지 않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고. 특히 웨스턴 스피커, 저기 올림푸스 스피커가 더더욱 그래요. 올림푸스 스피커는 굉장히 해상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데시벨도 높은 스피커인데도 귀에 부담이 안 가는 형태의 소리를 내줍니다. 아무튼 뭐 무대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구현하는데 이 이상의 시스템이 없지 않나 저 생각을 하고요. 뭐 너무 제 장비를 자화자찬하면 또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빈티지는 요건 안 돼라는 형태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조금은 꼭 그렇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